되게 자연스럽게 딱 붙어 있고, 아, 이거 너무 야한가? 밴딩도 너무 편하고, 진짜. 여기에 좀 구멍이 났는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사실 타오바오는 진짜, 아, 이제는 그만 주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하나의 또 콘텐츠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 한번더 주문을 해봤거든요.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옷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화이트 남방인데요. 우선 소재가 굉장히 시원한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요새 너무 비 와서 습한데 입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히 파임이 있어서 딱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고 긴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짧은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런 시원한 좀 베이직한 남방 하나 있으시면 어디에나 매치를 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여름에 시원해 보이는 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피스를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저한테 막 엄청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입을 때 이렇게 여기 목 쪽을 땡겨 입다가 우직근 소리가 나면서 여기에 좀 구멍이 났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거든요. 안쪽이 구멍이 나서 좀 다행이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이 살짝 비칠 만큼 굉장히 얇아서 입었을 때 시원하고 너무 예쁜 이런 하늘색의 화이트 조합이어가지고,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걸 입었을 때 약간 골프 치러 가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골프복 느낌도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원피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원피스도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화이트 톤에 이렇게 블루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랑 여기 끝쪽에 이렇게 레이스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따로 지퍼가 없는데 여기 옆구리 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길이도 그렇게 너무 롱하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서 적당한 길이어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긴 팔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모델 샷을 보면 이렇게 긴 팔로 그대로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매를 걷어가지고 연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모델 샷이 너무 예뻐가지고 주문을 해봤는데, 보시면 그냥 남방이 아니라 이렇게 빛을 비치면 갈치 비늘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빛나는 그런 셔츠예요. 세트로 되어 있던 요 치마도 같이 주문을 해봤거든요. 저는 요거 사이즈 좀 크게 주문을 해서 되게 넉넉한데,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매치를 해봤을 때 모델 샷보다 잘안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만지면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허리 전체가 다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같이 엄청 습한 날은 좀 이렇게 롱이다 보니까 다리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입으면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오프숄더 속옷 이렇게 화이트랑 스킨 색상이랑 블랙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길래 이거 세 개를 주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잠기긴 잠기는데 좀 사이즈가 너무 입었을 때 숨을 좀잘못쉴 정도로 깜깜한 느낌이어서 이거를 제대로 착용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사이즈 미스가 있어가지고 너무 작아서 이거는 못 입어봐서 제대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사이즈만 좀더큰 걸로 왔다면 그래도 가격이 워낙 저렴한 거 치고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구매해 본게 니플 패치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민한 피부에도 부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가격대가 거의 한 17,000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이슬아님이 이거 모델로 입으신 거 보고 바로 주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여기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꺼내면 만드는 거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보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신기한 게 저는 이거 뗄때 아프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엄청 끈적끈적한데 이렇게 살을 뗄때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딱 붙어 있고, 아, 이거 너무 야한가? 그리고 이렇게 접착력이 물론 지금이 1회 사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붙어 있는 느낌? 더운데 거슬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게 그냥 이렇게 작다 보니까
막 이걸로 인해서 덥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접착을 했을 때 약간의 쿨링감이 들거든요. 가격 단가가 좀 확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한 7,000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진짜 이거 무조건 사계절 내내 잘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여성 니플 패치는 좀 생소한 편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아쉽습니다. 뭐 세척은 어떻게 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그냥 물에 적셔가지고 클렌징 폼으로 살살살살 헹궈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된다고 해요. 만약에 여기 가슴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착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민소매나 뭐 오프숄더 입을 때 브라 자체가 입기 싫을 때 이거 니플 패치 되게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인상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스타 광고를 보다가 트렁크를 샀는데 밴딩도 너무 편하고 진짜 널널한 걸 샀더니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좀 원피스 안에 이거를 입고 몇 번 나갔는데 진짜 길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생일 선물로 또 다른 곳 트렁크도 입어보고 싶어서 친구한테 강추를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트렁크 두 개를 사줬어요. 이거는 오가닉 코튼을 뭐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가격대가 거의 한 18,000원 정도 배송비까지 주고 샀는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한 몇천 원은 더 저렴을 한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잠옷 대용으로 그냥 정말 바지도 안 입고 요거 트렁크 하나만 입기 딱 좋은 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를 비교해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느낌이고 이거는 조금 더 찰랑찰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재 자체는 저는 제가 원래 입던 이 제품이 더 좋은 것 같고 보면 사실 반바지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요? 아직도 너무 꽉 조이는 삼각 팬티를 입으신다거나 아니면 사각 드로즈를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안 편하다 이것마저도 안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집에서는 이런 트렁크 하나 입으시면 우선 여기가 진짜 통풍이 잘 되거든요. 이거 그냥 뭐 다 떠나서 편하게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기가 피치 색상이고 여기가 좀 그린 색상이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산 것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면이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다음에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